자, 할머니 시금치, 할머니 시금치. 자, 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어보세요, 맛있게. 우와, 자 이제 우리 윤희도 이제 할머니 시금치. 자, 기다려봐.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발전이야. 어, 이렇게 어 안 먹던 게. 시금치 보이게. 알았어, 시금치 보이게. 자, 우와, 아, 우와. 대박 대박. 오, 최고. 우리 건이도 최고, 윤희도 최고, 진짜 최고. 우와, 이렇게 잘 먹으면 맨날 맨날 예쁘지. 괜찮아? 꼭꼭 씹어. 왜 그래 왜 그래. 냠냠. 오, 잘 먹네. 우리 집 야옹이들도 맛있는 거 먹기. 얘도 왔잖아. 얘도 왔어. 와, 얘도 왔어. 또랑이는 엄청 열심히 먹고 초롱이는 계속 경계를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와서 먹네요. 국물은 아주 추릅추릅 아주 그냥 순식간에 치우고 덩어리는 조금 더뎠지만 그래도 맛있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저씨가 걸어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사러 가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예전에 후배가 맛있게 사줬던 초밥집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어요. 멘보샤 같이 생긴 거랑 연어랑 참치랑 육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육회 초밥도 먹고 또 새우 그리고 애들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카프리선 콜라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요건 뭔지 모르겠지만 장어인가? 그리고 우동 그리고 윤희는 젤리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젤리를 먹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씹혀서 그만 먹었어요. 조개살 이거는 가리비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었고 어 이렇게 회도 맛있어요. 어 이건 좀 매웠던 것 같아요. 연어 아 너무 좋아요 연어. 어 이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무슨 고기 같은데 이런 것들도 되게 싱싱하고 맛있어요. 치즈 구워진 새우 그리고 이거는 닭봉 이거는 새우 너무 유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을 건 많이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굉장히 알차게 많이 먹었어요. 아 정말 저희는 25접시나 먹었답니다. 마지막에 기념 촬영해야 된다네요. 배부르게 먹고 가족들은 집에 가고 저는 의정부에 피부관리 받으러 갔어요. 필요한 피지나 노폐물이나 이제 쌓인 각질을 제거해드리는 이제 아쿠아필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하시고 사우나나 이제 얼굴 마사지라든가 음주 너무 맵고 뜨거운 음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격한 운동도 조심하시고요. 네.
이거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웃기다. 오랜만에 모공에 끼어있는 노폐물, 각질, 피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고 온 것 같아요. 마사지도 받고 좋았어요. 그리고 빌리 엔젤 정말 좋아하는 레인보우 크레이프인데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재구매를 하게 되는데 의정부에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해왔어요. 딸기 크레이프는 안에 좀 딸기씨가 씹혀서 저는 조금 아쉬운데 애들은 좋아해요. 저녁에는 오랫동안 묵혀놨던 화장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다 들러없고 몇 번을 해도 제자리인 것 같지만 이번엔 좀 깨끗이 하려고요. 강아지 사진도 발견하고 저 8년 전 사진도 발견했어요. 와, 이렇게 해도 해도 아직도 많네요. 아들 1학년 들어가면 쓸 책상도 이렇게 준비해 주었어요. 아, 언제쯤 학교에 갈란지.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일요일 아침부터 감독 마스크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